7년간 지지부진했던 레고랜드 본공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시공사가 선정돼 보증서까지 제출했습니다. 하지만 착공식만 두 번 하고 모두 무산된 경험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.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17년 4월과 2014년 11월 레고랜드 조성공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. 하지만 두 번 다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. 공사비 조달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. 2011년 사업 시작 뒤 7년간 부진하던 레고랜드 공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STX건설이 책임준공 확약서와 계약이행 보증서까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. 공사비를 부지매각 대금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해 착공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. 과거의 계약이 있어서는 그 공사 전에 성금을 지급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었지만 성금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. 근본 계약이 있어서는 공사 끝난 후에 부지매각을 통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.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. 시공사인 STX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공사비를 지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우선 나옵니다. 시공사를 우량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계약에 대해 멀리니 어떤 판단을 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. 7년을 끌어온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. 이번에는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지,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넘어 사업 성공으로 갈 수 있을지 춘천 시민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